오늘 PD 수첩은 종교가 사업처럼 되어가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교회와 절을 사고 파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안에 교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패키지의 형태로 후임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한 목사가 같은 교회를 네 번에 걸쳐 팔았습니다. 넘기는 조건 안에는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는 후임자에게 이른바 돈이 되는 교인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교회 매매 과정에서 드러난 목사의 은밀한 거래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A 교회, 목사가 교회를 팔았습니다. 교인들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팔면서 넘기는 조건에 교인을 넣었습니다. 사명감도 없는 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이익을 받아서 계속 무슨 프리미엄 붙여서 뭐 아파트 못 팔듯이 계속 그렇게 파는 것도 문제고. 이 집사 돈 내고 이 집사 돈 안 된다. 이 집사 10일 전 했다 안 냈다. 저는 한마디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 여쭙겠다고. 이 목사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내꺼죠 그러더라고요. 교회 매매는 A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봤다. 교회를 파는 목사는 그 순간부터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이 100명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관례가 1억 정도. 교인이 200명일 경우에는 2억 정도. 교인들 몰래 교회가 사고 팔립니다. 우리는 문제의 교회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새 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저쪽에 이 근처에 나무로 3층짜리 교회라고 있죠. 그럼 우리 교회 사람 좀 봐. 빨리 가지고 거기에 대 목사님은 그 대전 가시고 목사님 해운대는 목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A 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넘긴 겁니다. 교인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애들이랑 같이 막 이 교회가 그렇게 문이 걸리고 나서부터 거의 쫓겨났다는 기분이 들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거의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낯설고 교회만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네. 보셨어요? 이렇게 막 열었나? 네. 목사는 교회를 팔기 위해 예배당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교인들은 목사가 교회를 그만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설교에서 나오는 이거 때려치워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톡 하면 해갖고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때려친다. 이 사역을 때려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교회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목사님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전혀 그 매매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제. 교인들이 교회 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후임 목사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직접 들었어요, 저는 목사로부터. 뭐라고 돈을 주고 받은 이야기. 또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한 번 더 교회를 매매했던 적이 있었다고 성도님들은 아셨냐고. 목사님이 교회를 판다 안 판다 이건 사실 전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교회를 팔고 살 수 있느냐 이랬는데 목사 하는 말이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내가 팔아도 된다. 목사는 교인들 몰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교회 매매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교회 매매에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 몰래 광고를 내기도 했고 교회를 살 마음은 없는지 주변 교회의 의사를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사달라 이렇게 문서 요구를 하신 거고 교회 사정상 어렵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다음에는
목사와 처음 매매 계약을 했다는 한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 식사를 하면서 누가 인사를 좀 해라. 너무 짓다 보니까. 그런 돈 굉장히 아주 부르더라고. A교회의 담임 목사는 S목사. 치유 프로그램 전문가로도 활동한 그는 2007년 교회를 세웠습니다. 적은 수의 교인으로 시작했지만 한때 60여 명의 교인이 모일 정도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어렵게 S목사를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4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목표는 내가 싫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졸업을 하니까 간 것 같아. 3학년 교회 개척을 했다가 저는 많이 모이려고 줄 알았어요. 3개월하고서 안 모이니까 애쉬 안 해. 때려쳐서 3개월만에 다 접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냥 다른 목사님한테 넘기고 또 좀 있으니까 또 치아의 수음표입니다. 1800에 15만원씩 주고 새가 싸니까 들어갔죠. 또 3개월 만에 무슨 모일 줄 알았죠. 안 모이는 거예요. 애는 목사 안 해. S목사가 교인들 몰래 교회를 팔아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주로 치유생 중심으로 앞으로 되겠지만 그 중심이었어요. 그냥 내가 외부 집회도 나오고 막 또 앞으로 해야 될 또 내는 다음에 청사진도 있는데 교회까지 해나가는 건 감당이 진짜 불감당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쪽으로 저는 올인하고 싶었던 거죠. 교인들한테 구인들 목사 온다는 얘기는 했다고 했잖아요. 다 늘 얘기했어요. 다만 여러분 나는 훈자 목사님한테 돈 얼마로 받기로 했습니다. 명의 넘겨주기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약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임자와의 협의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계획장, 이러세요. 계획장, 아빠. 찾아보다 이상하게 늦게 생겨라. 그래, 계속 뭐, 계속 이야기하는 와중에 계속 이야기했죠. 공동이라 안 같이 뭐냐, 이거 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만약 못해 만약에 공동이 성공이 이냐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이 필요 안 합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화를 많이 냈죠. 왜냐면 교회는 목사 개인 것이 아니고 아성들 헌금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후임을 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하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무슨 포장마차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당신 뭔데 이런 데 신경을 쓰냐고. 계약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토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인들도 함께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얘기하기는 뭐 교회가 성도가 얼마 있고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본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교회를 매매 중심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좀 이렇게 영 찝찝해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자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 교인들이 모르고 있었잖아요. 목사는 교인을 포함해서 교회 건물을 넘긴 겁니다. 매매 조건에 교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성도를 두 당 뭐 얼마씩 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하고 그 계약서에 보면 아마 그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거기에 교회 말고 성도들까지 같이 넘긴다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목사는 후임자에게 교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넌지시 일러줬다고 합니다. 11조 누구는 11조를 몇 번 냈고 또 뭐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누구는 뭐 돈이 되고 어느 집사는 돈이 안 되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이 목사가 목사에게 얘기를 다 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형편이 좋다는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 저희들도 같이 팔은 거죠. 담임 목사직을 넘긴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성도는 몰랐죠, 그거를. 교회를 이익을 받아서 계속 무슨 프리미엄 붙여서 뭐 아파트 못 팔듯이 계속 그렇게 파는 것도 문제고, 성도들을 아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두 당 얼마로 계산이 되어 있어야지 정말 성도들의 어떤 그 복음을 우리한테 전 이런 전도하는 그런 거는 어디도 없고, 뭐 진짜 무슨 뭐 프리미엄 붙여서 발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어떤 거에 편승해서 팔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보여진다. 매매 과정에서 교인들은 이른바 프리미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번의 계약은 파기됐고, 이 과정에서 S 목사는 위약금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걸까? 만들어 썼죠. 아, 쓰셨어요? 네, 썼는데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 그 어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집을 가지고 있어. 근데 계약한 사람이 취소를 하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돌려주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왜냐면 그거 취소될 거라고 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매매 사건이 터진 후 S 목사에게 재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헌금만 한 달에 350에서 450 사이. 25명도 안 되는 곳에서 그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1년 헌금이 4,700만 원 정도. 그랬는데 늘 플러스였어요. 그랬는데 우리한테 장부를 넘기 전이었으니까 사무가 우리가 말을 하면 끊임없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로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장부를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장부를 들다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4,500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달에. 예, 헌금으로. 그냥 마이너스라 했으니까 우리가 아마 정말 연세 든 60, 70 넘은 할머니까지 쌈짓돈까지 틀어서 내 달달이 낸 거예요. 교회 재정은 전적으로 S 목사 부부가 관리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수익금으로 이제 잡았던 게 목사한테서 받았던 5천만 원. 아, 계약금. 계약금 5천만 원. 6천 중에서 이제 1천만 원 갔으니까 5천만 원. 그다음에 전도사한테서 받았던 1,500만 원. 그걸 전부 다 목사가 자기 개인 통장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물론 그때의 개인 통장이라 하면 자기 말에 의하면은 교회 통장이에요. 교회 통장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름으로 돼 있고 카드도 자기가 갖고 있고 도장도 자기가 갖고 있고 비밀번호도 자기만 알아요. 단지 지혜등 집사가 갖고 있는 거는 통장 껍데기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법상 교회 건물을 처분할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에서 교회에 대한 재산을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한 걸 가지고 다시 현금이 현찰이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재직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의논을 또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목사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매매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몰래 매매를 했는데 매매하는 거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매하고 난 이후에 돈을 갖다 교인들을 재직회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전혀 모르게 그 다음에 속였다는 거죠. 이후에도 S 목사는 끊임없이 교회 매매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목사는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성전 문을 잠근다는 게 그것도 성도들 들어오지 못하게 잠근다는 게 말이 돼요. 황당했죠, 진짜로. 교인들은 목사 마음대로 교회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 교회는 사고 팔 수 있는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고 팔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공고 계속 붙였거든요. 붙였는데 붙일 때마다 떼는 거예요. 이게 다 붙인다. 교회를 놓고 교인들과 목사의 소유권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S 목사는 또 교회를 팔았습니다. 세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S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교동선을 통하여 저분을 만났고 교회 들어도 아마 하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 그래서 저는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에 가족은 전지가 돼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부부가 그 집을 사서 들어왔는데 앞에 주인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빨리 소유권이 안 넘어오는 것도 같거든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실제 행동수행을 할 수 없는 거지. 법적으로. 현재 A교회를 산 목사는 계약금만 치른 상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명의 이전도 못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S 목사는 1년 반 동안 총 4번에 걸쳐 교회를 판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다 올인했잖아요. 내 개인적인 돈들이. 표현 자체가 투자금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따로 교회를 서울 가서 개척하기 위한 개척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만들어서 들어오는 분에게 받아가려고 했던 거라는 표현이. 교인을 갖다 상품같이 취급을 하고 말이죠. 교회 목회하는 것이 그 생계의 수단이 돼버리는 이런 거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매매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 아니듯이 그 매매 교인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매매한다는 것은 그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인신매매의 그 뭐 일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엄청나게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죠. 교회를 팔고 난 후 S 목사는 인근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월세 형식으로 지하에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네 번을 팔았던 교회와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찾아간 교회는 또 다른 목사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도 원래 비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만든다고 처음 연락을 보니 자기가 시설을 했어요. 간만이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 하더니만은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둘이 있으면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했거든. 그럼 좀 물어보니까 저희 인터넷에 교회를 사는데 지하 예배당을 세운 지 8개월 만인 지난 3월, S 목사는 교회를 또 팔았습니다. 최근 법원은 담임 목사였던 S 목사에게 교회의 소유권을 교인들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새로 개척하실 분, 잔류교인 230여 명, 11조 감사헌금 등 200만 원 전후 예상, 교회 부흥 100% 최적의 기회. 최근 기독교계 신문에 실린 광고 내용입니다. 후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부동산을 팔겠다는 겁니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점점 돈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합니다. PD수첩은 구매자로 가장해 교회와 사찰 매매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예. 저 저기 뭐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광고요? 그 저기 동역자 구하신다는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후임 목사를 찾는다는 광고입니다. 2억 원의 헌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저기 그 돈이 좀 그 광고에 좀 적혀 있더라고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또 세워서 교회 사역을 잘 하면서 복음 전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예. 헌금적인 걸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나름대로는 보장을 해줄 거고 만약에 제가 이제 어느 단계에서 우리 강사님에게 후임으로 물려줄 경우에 네. 네? 우리 강사님 후임을 딱 맡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이 1억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그 1억은 교회에다가 강사님이 헌금을 해야 돼. 뭔 말이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 후임자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후임 위치가 담임 목사 위치가 주어지면. 우리는 교회 매매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목사가 직접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면적, 가격 등 기본 사항은 물론 개발 전망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금사랑이 땅이잖아요. 옆 바로 옆인데 여기 아파트가 꽉 자리가 잡히면은
여성들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제법 좀 있어요. 이제 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뭐 이 자리는 저희가 계속 여동생을 휘어잡고 장사를 전도라고 그러니까 예. 신도시까지 10개 정거장이 여기 생기는데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전철역이 들어오면 땅값이라든가 이런 거 갑자기 이제 올라간다고 요즘에 발표는 다 나은 거고 또 여기 전철역이 들어오면 확 뜨지요. 매매 과정에서는 교인의 숫자도 언급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거의 다 11조를 다 해요.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해요. 내 생각에는 저기 한 두 과정만 남아도요. 개척기는 다 성공해요. 세 과정을 달라봤거든요. 세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40 정도. 제 기준으로는 뭐 한 몇십만 원씩 집을 줬으니까 예. 한 열 가정만 있으면 뭐 이 승전 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요. 뭐 갈비하고 뭐 사역 장비 쓰더라도 가능하다 판단했는데. 전 신도시는요. 200명 넘으세요? 그때 이제 오면은 그러면 신도 다 따라서 또 목사. 그러겠죠. 그런데 한 20%는 저도 한 20%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교인의 수는 교회 매매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으로부터 뒷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당 얼마씩이라는 얘기는 까놓고 얘기 그런 힘들고 투당 얼마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다. 여기까지 나가죠. 교인 수를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교인 수 나도 얘기를 해요. 아까도 했지만 그게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또 이게 웃기는 게 교인 수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매 입장에서 교인 수 얘기하는 사람은 뭐 교인 수 몇 명일 때는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 교회가 30명이다. 50명이다.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거의 100%가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더 불려서 얘기를 해요. 부동산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부동산 1억짜리인데, 1억 1000을 줘야 될 것 같다. 성도들이 지금 50명 있다. 그럼 1000이 권리금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목사님들 중에. 그렇죠. 사찰 매매도 활발했습니다. 절은 교회와는 다르게 일반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너 이리 와. 다른 거 없지? 어디야, 나 대박이야. 오만 대박은 아니셨어. 나는 딴 데로 있지만 내가 그래도 행시하고 살라 그러면 이런 거 저는 하나 치네. 천사제 두 번, 세 번씩 내면 300만 원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째는 한 500만 원 나와. 집안이 괜찮은 사람들 한 200만 원 받아요. 한 300만 원. 서울서 오면 300만 원씩 받아. 정월달에 한 2,500 들어오니까. 사찰에서 수입을 올리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내가 300개 달았어. 무조건 10만 원 달았어. 삼촌이지. 투자할 정도는 가치가 있다는 얘기. 스님도 천도제 같은 건 많이 하셨어요? 큰 건 못 해봤어도 한 5천만 원짜리는 해봤어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정도 괜찮죠, 천도제 해도? 그런 신도가 있으세요? 45일 동안 여기서 먹고 잤어. 아, 먹고 자고 일주일마다 시장도 엄청 보고 이렇게 평생 보험 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기름불을 보세요. 저 촛불 켜는 게 20개가 넘어요. 뭐 산신하게도 켜지만 그 사람들 한 달에 돈씩 마시고 줘요. 예를 들어서 저돈 받아도 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초 하나 보는 뭐 첫두제야 무슨 뭐 초팔 이런 거 다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제가 초값만 받아도 한 달에 2-300 들어와요. 그런데 조그만 소중 하나 하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죽을 조그만 소중 하나 하려고 제가 100-800만 15만 원씩 선착순 딱 했습니다. 스님이 아닌 일반인도 절을 운영할 수 있을까? 엄마 스님은 그냥 세워놓고 그럼요. 월급 수틀로 놓은 거야. 그냥 오빠 스님은 월급식으로 그냥 주세요. 아니요. 그리고 크로스로. 그 스님 말 잘하실 때 크로스로 드리는 거 얼마 들으면 얼마 주는 식으로 하고 스님은 그냥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내 앞으로 나와놓고 내가 제 이름도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불교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세워 내세워서 그러니까 나를 드린 게 아니라 바람이 너무 아프죠. 사찰 전문 중개인들은 이른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걸고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 공식적으로 약간 15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50만 원을 공식적이라는 걸 다 내놓고 이제 더 받는 걸 이제 출라도 더 받는 걸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라. 사람 봐서 봤잖아. 사람 봐서 눈 보고 올라가고 내려고 해 돈이. 그 천주세의 값이 천주 내고 뭐고 다 그래요. 뭐든지 이제 6개월 정도를 지나야 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는 돼야 눈에다가 힘을 조금 눈에다가 좀 힘을 주고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잡으시겠어요. 많이 하지 말고 머리 스타일 좀 다 좀 잡고. 최근 사찰 납골 시설이 불자와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찰은 낫고 땅에 피해 가야 돼요. 신도들이 와서는 잘 못 살아요. 최근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개인 사찰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사찰의 경우입니다만 사찰에 투자하면 3대가 먹고 살 정도의 평생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납골당의 경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관리비와 제사비가 사찰에서 나오는 수입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찰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찰로 위장한 납골당이다. 반면 사업자 측은 정식 허가를 받아 짓는 엄연한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상천리. 마을 산 중턱에 사찰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사찰이 사실은 납골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의 정식 명칭은 조계종 보훈사 건축. 조계종 소속 스님이 사찰로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저기 암자도 안 저기 무슨 대웅전이야? 이게 이제 종교 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되고 하는 것은 납골당이다 이거지. 지하니까. 주민들은 사찰의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지하실에다가 검은 데다 놓고 무슨 왜 하필이면 그 공기도 좋고 좋은데 헌하게 해놓은데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지 저렇게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붙여갖다 놓고 무슨 뭔 절을 한다는 거야. 여기 그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거기는 절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모양새가 갖춰져 보니까는 이제 수근수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보고선 야 이거는 절이 이상하다. 예. 이거는 사업이지 이거는 종교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교 시설이라고 의견되면서 마을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의문의 절
대체 이곳에서 무슨 공사가 진행 중인 걸까? 산길을 쭉 따라가 보니 2,534제곱미터, 약 770평 면적의 사찰 부지가 나왔습니다. 80% 이상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는 내부 공사만 일부 남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시행사 대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운데 참전하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일반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 야, 저게 뭐가? 어제 산 속에다 저렇게 지니까 절이 아니고 저건 낙골당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실 이게 낙골당이 아니에요. 문제는 송강사, 말사, 21교구 본사 사찰이란 말이에요. 아, 여기가. 예. 정확하게 사찰이에요. 사찰에는 어떻게 지으라는 법이 없어요. 목조로 져가지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단청을 하고 부처님을 몇 분을 모시고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시행사 대표는 사찰 건축에 세부적인 건축 기준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하에 들어설 시설들도 엄연한 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 중 납골당 공사를 진행했던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공사한 사람이 있어요. 공사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지. 뭐라고 그러는데요? 납골당을 한다고.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정수님이 여기를 뭐 지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절을 진다고 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나골당인 거는 모르셨어요? 나골당은 나중에 하층업자들이 얘기해서 주민들은 건축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이 건물이 납골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한 달요?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네? 몇 개 정도 들어와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뭐 시설들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납골함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내부는 뭐 이 천장 저게 다 마감이. 납골함은 이런 데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찰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에 납골당 기공식을 알리는 게시물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사찰로 건축 허가를 내준 군청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평 군청은 어떻게 이 사찰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일까? 뭐 종교 시설을 짓겠다 사찰로 예. 한 달 했을 때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게 종교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거를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를 추측을 해서 누구한테 공무원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업자 측은 최근 대웅전과 요사체를 짓지 않겠다며 설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당초 목적대로 이런 게 없, 대웅전이라든가 요사체가 당초 설계대로 없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하고 같지 않느냐. 우리는 이건 못 해주겠다. 불가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마무리는 안 잡아서 그러는데 100억은 넘어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칠 돈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2년만 미루자. 님이 돈이 없다. 이 사업의 주체는 국내 대형 사찰의 주지를 지낸 스님. 스님들을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가르침의 열매만 홀딱 따먹고 나오세요. 사찰 건축은 조계종 사찰에서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절의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한 것일까? 여기는 지장부사를 모시는 곳이에요. 지장부사라는 건 사후,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저기 지옥으로 떨어지지 말고 좋은 곳에 가 계시라고 기도하는, 후손이 기도하는 그 보살을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지장보살은
글자 그대로 지하로 들어간다. 수행실이요? 예. 아. 수십 개가 넘는 수행실도 지하에 있었습니다. 이게 창이에요. 예. 여기 참사는 이렇게 앉으면 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 뭐라 하지 않습니까? 이 벽을. 예. 딱 벽을 보고 이렇게 앉아서 참사를 하기 때문에 이 벽을 보고. 예. 모초 콘크리트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여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벽을 보고. 예. 없을 거예요. 잠은 나가서 좀 보셔야 되고. 아니요, 그 자리에서 자는 거죠. 수행실에서. 그럼요. 냉난방 기절도 안 돼요. 없죠. 그게 아주 혹독한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한겨울에도. 그럼요. 영하 20도. 예. 스님이. 그 가능한가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라는 거죠. 뭐 대웅전이나 뭐 기본적인 다른 법당은 없고, 사체도 없고, 그냥 뭐 지하에 법당이 좀 많고, 그냥 뭐 지장전만 있다. 하면은. 낙골당이라고. 기공식을 알리는 인터넷 게시물에는 왜 납골당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여기가 납골당이라는 건 잊지를 않았어요. 설계에는 납골당이라는 건 그런 말도 자체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기공식에 와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스님이 종교 사찰은 5천기 미만은 모실 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다 모시자. 모시자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스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면 최초 설계에 납골당 시설은 없었던 것일까? 어떤 용도로 설계를 해달라고 하던가요? 그쪽에서? 납골토스를 사찰로 해가지고 저희는 설계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아 사찰로 해달라고요? 사찰하고 납골로요. 아 사찰하고 납골 두 개 다. 네. 그런데 기공식 사진에는 송광사 말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송광사 주지 스님도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운영 주체는 송광사가 송광사죠. 저희들은 뭐 운영하고는 관계도 없고 송광사에서도 여기 이 당연하죠. 송광사 사업인데 또 영조 스님도 왔다 가시고 여기 현장. 예. 규지 스님도 왔다 가시고 방장 스님도 다녀가시고 아, 공사하고 있을 때 그럼요. 아. 수시로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서 그렇구나. 우리하고 통화도 하고 송광사와는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절이 아니고 납골당입니다. 전에 첫 공개를 했었는데 납골당이고 지금 노인 요양 시설인데 설상으로 이쪽으로 등록이 된 말사가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이쪽 스님이 맞는데 그 스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죠. 납골당이고 기공식으로 알고 가신 건데? 납골당이 되는지 알고 가신 건데? 예. 보훈사 창건 기공식으로 알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위에도 그렇게 붙어있네요? 아니 근데 그거는 여기 스님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붙어놨으니까 그 남의 행사장 가가지고 그거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주위 스님도 그 납골당 기공식으로 알고 가신 게 예, 예, 예. 확인 한번 안 들어봐도 응 아까 제가 통화했잖아요 스님. 아 주위 스님? 예. 아 방금? 예. 그러니까 근데 운영을 여기 보면 향후 상담원 운영은 신부님께서 이런 송광사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이 내용만 그런 거지 이건 저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송광사에서 운영을 맡는 게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니고 이거는 또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글만 나왔네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본사 부분은 그 말사에서 진행된 그런 그 공사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협의를 하고 또 본사하고 뭐 논을 하면서 진행된 상황인 같으면 저희들이 잘 알 텐데 그거는 그 마을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전라남도의 한 추모관. 이곳 역시 과거 사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처음엔 사찰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 광고를 기공식 광고를 보면은 기공식 일정은 일시 불기 2552년 서기 2007년 3월 16일 무량사 기공식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강주 무량사에서 그런데 기공식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은 납골당 분향 광고를 보게 되었고 납골당 신축 예정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찰을 짓는다고 해서 사찰 짓으면 목재를 대체 저 지하로 하느냐. 그 사람들 저 군에서 저 반발했죠. 우리가 그 목재를 짓어라. 사찰 짓은데 왜 지하를 만드냐. 그렇게 지방은 저 신식이라 사찰도 지하로 한답다. 이곳에서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그 대웅전 해가지고 종교시설로 들어왔었는데 그 도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묘지 관련 시설로. 맨 처음에 설계 도면상으로는 사찰도 있고 대웅전도 있고 뭐 무량수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납골당 저기만 한 동만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찰은 뭐 짓지도 않고. 사찰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건 납골당이었습니다. 가평군 상천리 주민들은 마을에 현재 짓고 있는 절이 납골당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십수년을 살았던 마을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 뜻을 절대 영업 행위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계종 그러면은 그래도 이름 난 그 스님이나 그런 건 다 조계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납골당 꼴란 그거 하나 하기 위해 가지고 인원대 세우고 전원대 세우고 시공사 시행사 제시를 내세워갖고 이런 행동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종교인 자체로서 행동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시도를 끌어들이고 어떤 그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찰 건축주의자 공사 발주자인 조계종 소속의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세요. 예, 저기 아까 찾아뵀던 MBC PD수첩 팀인데요. 예, 혹시 저기 스님 혹시 연락 되셨나 해가지고요. 안 돼요. 아이고 그래요. 전혀 안 되네요. 시행사 대표를 통해 스님에게 인터뷰 요청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 지금. 잘못을 안 하고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습이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인정을 하는 부분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만날 이유가 없다. 현재 주민들은 사찰의 공사 중지와 함께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의 주체인 스님은 하루빨리 주민들과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담임 목사직 매매 실태를 개탄한 한 목사가 목사직을 자진 반납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성직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단체가 돈벌이를 중요한 잣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